1561년 2월 24일 법화경 사경 부패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기를 봉송하겠습니다.
부파경 사경이 지난번에 또 한 번 쉬고 오늘 이제 또 모처럼 하게 됐습니다. 환경을 공부하시고 또 이제 곁들여서 부파경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데 저도 공부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팔만대장경 가운데 화엄경은 최초에 설법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그 깨달음의 내용을 그대로 최초에 다 그대로 표현하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화엄경이고 그리고 이제 화엄경의 내용을 너무 이제 깨달음의 경지가 높기 때문에 중생들은 꿈을 꾸고 있고 깨달으신 부처님은 꿈을 깨서 생시에 환히 밝은 눈으로 이렇게 이제 보신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잠꼬대하는 중생들은 그 눈을 뜬 사람의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잘. 예를 들어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전부 눈을 이렇게 뜨고 있어요. 오늘 날씨가 아주 쾌청하다. 해가 참 아침에는 아름답게 그렇게 아침 노을이 이렇게 빛이 드네. 지금 해가 중천에 이렇게 뜨니까 아주 밝고 그리고 이제 새봄이 돼서 새순이 올라오는 것도 정말 빛나고 참 그 여린 새순이 참 아름답다 뭐 이런 소리를 예를 들어서 한다면은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어두운 맹인은 그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모를 거야. 그냥 짐작만 하겠지. 아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뭐 야 네 오늘 화장을 왜 그렇게 진하게 했냐 오늘 니는 화장도 안 했냐 뭐 이런 소리 한다고 하면은 그 말 또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에? 맹인이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듣냐고. 그리고 옷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우냐 어디 가서 샀냐 무슨 백화점에서 샀냐 뭐 또 이런 이야기를 옷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하면 그 말을 어떻게 또 알아듣겠어요? 야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 눈 떴다고 하는 것과 눈을 감았다고 하는 것의 그 차이는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 우리가 부처님은 깨달았고 우리 중생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그와 같은 거라 비유하면 그와 꼭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환경은 부처님께서 그렇게 그 눈을 뜨시고 눈 뜨신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본 것을 그대로 이제 표현해 본 것이 환경이라면은, 그래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알아듣도록 어떻게라도 이제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거 알아듣겠나, 이거. 그래서 그만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려고 하신 그런 내용도 있어요. 내 혼자 그냥 알다가 말아야지. 이거 어떻게 설명해가지고 전 봉사들을 그 색깔을 설명해서 이해시킬 것이며 얼굴 모양을 설명해서 이해시킬 것이며 해가 떴다, 뭐 해가
졌다, 해가 떴는지 졌는지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설명해서 이해시킬 게인가? 아, 참, 너무 난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막 설법하지 말고, 그대로, 혼자 계시다가 열반에 들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 어렵게 깨달으신 그 이치를, 설명 안 해주고 열반에 드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천신들이, 부처님 생각을 알고는 간곡히 그 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청을 하니까, 그래, 내가 힘들더라도, 그럼 어떻게 하더라도 중생들에게 인생의 눈을 뜬 이치, 세상에 대해서 어떤 그 바른 이치를 눈뜬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그 곰곰이 생각한 그때 아주 차원을 낮춰가지고, 유치원생에게 가르치듯이 그렇게 이제 차게 밟아서 이제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암부 경전이다. 그렇게 합니다. 제일 낮은 차원이 암부 경전. 그건 암부 경전은 보통 일상사 이야기가 참 많아요. 재밌는 설화도 있고, 뭐 있는 이야기도 하고, 없는 이야기도 하고, 부처님께서 지어내서 우리 저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이런 그 교재들 보면은 전부 없는 이야기들, 동화책 뭐 이런 이야기 어떻게 하더라도 그 영혼을 성숙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사회에서도 책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불교도 그래요. 암부 소승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암부 경전 다음에 이제 방등부 경전이라고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차원을 좀 더 중학생 차원 올리고 그 다음에 반야부 600부, 반야심경, 금강경 그 다음에 600권이나 되는 반야부 경전을 또 21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제 설하시고 그리고 그런 세월이 거친 뒤에 이제 최후로 중생들의 근기가 충분히 성숙됐고 이제는 알아들을 만한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 총결론으로서 설하신 것이 법화경입니다. 법화열반, 열반경까지 이제 거기 해당되는데 막 법화경이 그 대표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비유를 하면은 늘 말씀드렸지만은 해가 뜨는 것에다 비유하면은 하루에 아침에 제일 먼저 해가 뜰 때 높은 산봉우리부터 비치듯이 화엄경은 그와 같이 높은 산봉우리를 그렇게 맨 먼저 비치는 그런 의미라면은 법화경은 해가 넘어갈 때도 가장 높은 산봉우리를 비추고 넘어가잖아요. 그 법화경은 또 그만치 또 이제 차원이 높고 마지막 설하신 것이지만은 차원은 그 화엄경하고 차원이 같다 이런 뜻에서. 선조고산, 후조고산, 먼저 높은 산을 비치고 마지막에도 높은 산을 비쳤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참 화엄경을 공부하고 법화경을 공부하는데 그 안에 중간에 있는 것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사실은. 화엄경과 법화경 두 가지만 제대로 공부하면 그 안에 것은 전부 두 가지 경전 속에 다 들어있어요. 반야부 내용이라든지 암부 내용이라든지 또 방등부 내용이라든지 이런 많은 그 중간 과정의 그 내용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아주 그 최고급 그 교육기관 문수선언 최고급 공부를 하고 있어. 그리고 가장 필요하고 요긴한 공부를 하고 있다. 이걸 이제 우리 불자님들 늘 그렇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 불교가 아무리 깊고 오묘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부하는 법화경 화엄경 속에 다 들어있다. 그리고 이제 법화경은 마지막에 이제 추수하듯이 전부 다 총결론을 지어서 이제 우리에게 일러준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그 불교 전체를 꿰뚫는 것이 됩니다. 그 외 잡다한 딴소리들은요, 이 전부 경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자기 깜냥대로 그냥 그 정리해서 뭐 불교 인문서다, 불교 개론이다 이래서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전통적인 불교 경전하고는 거리가 약간씩 있어요. 저도 개론서 같은 거 많이 보고 하지만은 제대로 된 교재는 사실 화엄경, 법화경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 속에 다 포함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 특별히 여기 그 비유품에 화택 비유, 유명한 화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마치 불난 집에서 불장난하고 사는 것 같다. 자기 다칠 줄 모르고 불장난하고 사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 뭐 내용이 야 너무 간단한 줄거리고 여러 수십 번 들어온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잘 알지만은 알아도 얼마마치 우리 가슴에 와 닿느냐 우리 세상사 인생사가 얼마나 가슴에 와 닿고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는 길은 또 어떤 길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말 그 가슴에 절절히 그 와 닿도록 하는 데는 천 번이고 만 번이고 읽고 쓰고 읽고 쓰고 이렇게 반복함으로 해서 우리 가슴에 와 닿아요. 그 길밖에 달리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늘 그 듣는 소리라고 생각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우리 가슴에 와 닿느냐 하는 데는 또 그 정도 차이가 상당히 그 달라요. 제가 그 환경을 그 강설 책을 쓰고 또 스님들에게 환경 가르치고 또 이제 신도님들에게 환경 가르치고 하면서 비슷한 말을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다 아는 소리지만 여러 번 반복하니까 영 달라요. 음식도 예를 들어서 뭐 밥도 한 두 번 씹고 넘기는 거 하고 네 번 다섯 번 씹고 넘기는 거 하고 심지어 30번까지 씹고 넘기는 거 하고 소화되는 게 다르잖아요. 그와 꼭 같더라고요. 그와 꼭 같아. 그래서 음식도 많이 씹어서 충분히 입속에서 그 말하자면 소화액이 충분히 나온 뒤에 그때 넘겨야 소화가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이치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을 절대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아직 내가 소화가 덜 돼서 더 열심히 더 여러 번 봐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참 좋아요. 여기는 개송으로 거듭 이제 설하는 내용이 이제 화택, 삼계 화택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난 집과 같다. 그 불타는 집 속에서의 어떤 상황들을 쭉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불타는 집 속의 상황들. 저 앞에서 산문으로 장문이라고 그러죠. 이런 데서는 장문으로 공부했고 이제 개송으로 그것을 거듭 이제 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26조 끝에서 두 번째 줄부터 할 차례인데 우선 한 줄을 전체에 한번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불난 집 속에서의 상황,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하도 험해가지고 이 대목을 내가 공부해보니까 그대로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위선 한 줄 같이 읽죠. 체절 타락하고 장벽 붕도하며 제귀신 등은 양성대교하고 그랬어요. 체절 타락이라 꺾을 체, 꺾을 절 전부 그렇거든요. 막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데 사면에서 불이 한꺼번에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막 기둥은 넘어지고 그다음에 막 불 탈 때 막 터지는 소리 나잖아요. 폭성이 진열한다. 저 앞에서 마지막 구절에 그랬어요. 그리고 또 석가래나 뭐 기둥이나 이런 것이 꺾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막 불 많이 날 거 뉴스에서 들어보셨죠? 불이 막 활활 한참 타오를 때 막 기둥이나 석가래가 꺾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장벽이 붕도하고 그랬어요. 장벽마저도 넘어지고 붕괴되고 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온갖 귀신들은 양성대교라 양성대교 소리를 냅다 지르면서 큰 소리로 소리를 내고 불에 타서
지른 소리니까 그 소리가 또 아직도 듣기 사납습니까? 그런 소리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 이리 뛰고 저리 뛴다 그런 말인데 최절 타락 우리나라 정치 현실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꺾어지고 넘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장벽은 붕도하고 무너지고 거기 온갖 귀신 나부랭이들은 그냥 소리소리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그대로 현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걸 쓰시겠습니다. 한 줄 일단 쓰고 또 나가죠. 최절 타락하고 최절 타락. 타락하고 장벽 붕도하며 붕도하며 제 귀신 등의 여러 귀신들은 양성대유하고 소리를 냅다 지르면서 크게 부르짖고 그 다음에 또 한 줄 또 읽겠습니다. 한 줄만. 조치 제조와 구반다 등은 주창 황포하야 불능 자출하며 그랬어요. 조치 조도 이제 독수리 조 치도 독수리 치 영치사이라고 저 통사 있는 산이 이 취자 산이죠. 그리고 독수리하고 그 외 여러 가지 날 것들, 새들과, 그 다음에 구반다 귀, 그랬어요. 구반다, 이거, 귀반다 등 했는데, 구반다도 일종의 귀신의 종류입니다. 구자는 비둘기 구자고, 반자는 쟁반 반자인데, 그, 글자 뜻은 별 의미가 없죠, 여기서는. 구반다라고 하는 귀신 이름이니까. 그러한 그,
귀신들은 주 장황포 두루두루 여기저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울 장 두려울 황 두려울 포 그래요.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부들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불능자출이라 스스로 능히 스스로 그 불탄 집에서 벗어날 줄을 모른다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우리 세상사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뭐 독수리 같은 인간들, 새 같은 인간들, 구반다 같은 인간들, 그 모두 어리석어가지고 인과를 모르고 해가지고 스스로 저질러서 결국은 그 재앙이 돌아오면은 그저 두려움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불법의 이치도 모르지, 성인의 가르침도 모르지, 스스로 지혜도 없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줄 모르는 거예요. 불능자출이라 스스로 해결할 줄 모른다. 그래서 그 기껏 또 바쁘니까 뭐 교회를 간다든지 절을 찾는다든지 하면은 무턱대고 와서 그냥 빌기만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열심히 빌기만 하는 거라. 그렇게 빌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치를 알아야지. 성인에 가서 아이 기독교에 간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이 그 성인이신데 성인이 보통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서 깨우치려고 했는가 그걸 알려고 해야 되는데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살려달라고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절에 와서도 마찬가지라 부처님이 큰 높으신 성인께서 인간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깨우쳤는가 어떻게 일러줬는가를 알려고 해야 할 텐데 무턱대고 그냥 막 비는 거예요. 빌기만 하는 거라. 그참 그게 또 어리석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혜가 없으면은 마음이라도 일단 열고 여기저기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래서 바른 이치를 찾아가야 돼. 바른 이치를 알면은 오늘날 이 밝은 그 햇빛과 같이 환하게 보여요. 보이면 어디가 낭떠러지고 어디가 바른 길이고 어디가 비탈 길이고 어디는 뭐 평탄한 길이고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 이치를 알므로 해서 그런 그 두려움의 그 문제들 자기 과거는 우리가 이제 뭐 몰라서 저지른 일이라고 칩시다. 그런 그것도 이제 눈에 확 들어오니까 더 이상은 이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능이 스스로 벗어나게 되는 거라 안위불자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능자출, 능이 스스로 그러한 문제에서 그러한 또 고통에서 그러한 어리석음의 길에서 스스로 벗어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뭐 무슨 짐승 이야기, 새 이야기, 독수리 이야기, 무슨 귀신 이야기 했지만은 그게 어디 뭐 죄 없는 무슨 비둘기나 무슨 귀신 보고 하겠어요? 사람 보고 하는 소리지. 내용에는 전부 사람 보고 꾸짖는 소리입니다. 이게. 자, 쓰겠습니다. 조치 제조와 독수리 조. 독수리 취. 이 취자를 이제 영축산이라고도 하고 영취산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발음합니다.